일본 공교육의 희망의 깃발을 꽂았던 아키타의 교육 방법이 남해로 옮겨졌다. 공부와는 담을 쌓았던 아이들에게 복습과 독서, 핵심 필기와 수학 일기가 전수됐다. 기간은 180일. 아키타의 기적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까?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 했다. 그러나 저 아침 안 먹어요. 귀찮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면? 네. 물? 교육 전문가들은 아이들의 식습관이 성장뿐 아니라 학습 능력의 기본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난 많은 아이들은 제대로 밥을 먹기 어려웠다. 우리는 아이들의 생활을 좀 더 밀착해서 보기 위해 아버지의 동의를 구하고 이른 아침 준현이 집을 찾았다. 지금 몇 시예요? 7시 30분이요. 새벽 일을 나가는 준현이 아빠는 아들의 등교길을 챙겨보기 힘든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집 나랑 있으면 됩니다. 좀 늦게 일어나지. 맨날 막 학교 가기 딱 5분 전 돼야 일어나지. 그럼 얼만큼 되시면 이제 부모님이랑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는? 예, 네, 근데 시간대가 안 맞아요. 시간대가? 제가 보통 이제 뭐 6시나 아침 몇 시면 집에 없으니까. 우리는 준현이의 학교 생활을 찬찬히 살펴보기로 했다. 준현이는 성적은 좋은 편이지만 숙제를 안 하는 날이 많아 남아서 밀린 숙제를 할 정도로 학교에 흥미가 없었다. 다 했나? 김준현, 다 했나? 준현, 이사 와야지. 준현, 그래. 그동안 카메라에 담았던 준현이 모습을 다시 돌아봤다. 저 아침 안 먹어요. 귀찮아서. 귀찮아서. 식습관은 물론 생활 태도도 문제가 있었다. 공부도 요령껏만 했다. 숙제 안 할 거예요. 그냥 빨리 자야 하니까. 숙제 먹고 숙제가 도망갔다고 하면 돼요. 준현이의 학습 태도와 생활 습관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의문을 품게 됐다. 우리는 준현이 일상생활을 눈여겨보기 시작했다. 문제는 아침이었다. 교육실험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석 달이 다 되도록 아침은 늘 이런 식이다. 대부분 아침을 걸은 채 학교에 간다. 같은 시간 이웃나라 일본에 사는 야마다의 집. 준현이네와는 사뭇 달라 보인다. 초등학생인 두 형제와 부모님이 함께 밥을 먹는다. 일본에서는 아침밥을 거르면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 발표 이후 2008년부터 전국적으로 아침밥 먹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침 조식, 내 생애에 걸쳐 몸과 마음의 건강을 만드는 것은 초등학교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사고한의 대세사, 그리고 빨리 내릴 것의 대세사, 이걸 しっかりとやってみようというふうに思ったわけです。で、やってみましたら本当に違う。もうはっきり違う。 일본뿐 아니라 세계는 지금 아침밥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선진 교육의 실험실이라 불리는 미국. 최근 미국의 새로운 교육 프로젝트는 아침밥이다. 아침 등교 시간에 맞춰 뉴욕의 한 초등학교를 찾았다.
등교를 마치고 교실에 들어선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무언가를 건넨다. Asia, thank you so much. Oh, you brought me some supplies. Beautiful. Thank you. You ready for breakfast? Okay. 봉지 안에는 종합 선물 상자처럼 먹을거리들이 잔뜩 들어 있다. 아이들의 아침 급식이다. 아침 식단은 미국 농림부와 뉴욕시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져 영양이 풍부하다고 한다. "아침 급식 프로젝트에 불을 지핀 사람은 하버드 의과대학의 클라이먼 교수다. 그는 1999년 6개월에 걸쳐 아침밥이 아이들의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했다. The studies show that for most people, children, being hungry is a bad thing. It doesn't allow you to focus and concentrate. The signals that your body is sending to you make you anxious, make you think about food. 아침 식사는 밤새 쉬고 있던 대뇌를 자극해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뇌에 존재하는 천억 개 이상의 신경세포는 다른 조직과 달리 포도당만으로 에너지를 보충하기 때문에 뇌를 깨우려면 반드시 아침을 먹어야 한다. 아침을 굶으면 시상하부의 식욕중추가 흥분하면서 불안감과 피로, 초조함을 느끼게 된다. 많은 의료진의 연구 결과 아침을 먹는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집중력과 학습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연구에 힘입어 2009년 현재 뉴욕시의 140개 학교가 아침밥 먹기 운동에 동참한 상태다. 이 초등학교에서도 1,150명 전교생이 학교에서 아침을 해결한다. About attitude or something? Yeah, she's a lot more sociable, talking more and being involved in a lot more activities. So it's a really good program. So what do you think about your kids having breakfast at school? Beautiful. It's a headache that we as a mother got to get rid of it. So what's the best part? That they could have their breakfast in the morning and they have a beautiful health. 아침밥 프로젝트를 실시한 뒤 학습 태도가 좋아지고 성적이 눈에 띄게 오르면서 학교 아침 급식 운동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중이다. 2009년 현재 2,100개 이상의 공립학교에서 1천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침을 먹는다. 교육 실험 프로젝트 92일째. 학교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한다고 알려왔다. 남해군청 생활지원과에서 학교로 달려왔고 선생님들이 모두 참석했다. 아침밥 때문이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아침밥을 다 먹고 오자 하는 약속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조금 지켜지지 않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든 애들에게 정성스러운 반찬이 제공될 수 있느냐. 집으로 무조건 뭔가 가는 거라. 음식이 간다.